안녕하세요. 보드마스터 박쌤입니다. 오늘은 첸토 게임 방법 3가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첸토는 7세 이상 2인에서 6인까지 가능하고요. 초등 컴퓨팅 교사협회에서 추천한 게임이라고 합니다. 첸토는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카드로 이루어져 있고요. 3가지 게임 방법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첸토는 이탈리아어로 100이라는 뜻이랍니다. 첫 번째 게임 방법 첸토입니다. 모든 카드를 섞어서 10장씩 나눠주시고요. 나머지 카드는 이번 라운드에 사용되지 않으니 한쪽에 더미로 쌓아두세요. 받은 카드는 왼쪽이 가장 작은 숫자가 오도록 놓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가 되도록 오름자순으로 정리해주세요. 게임의 목표는 내 손에 있는 카드를 모두 없애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시작 플레이어를 정해주시고요. 차례인 플레이어는 왼쪽 플레이어 카드 중에 한 장을 뽑아 가운데 공개합니다. 뽑은 카드의 수를 확인하고 네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 테이블에 공개합니다.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이 두 카드를 기준으로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수의 카드를 뒤집어서 내려놓습니다. 저희는 촬영을 위해 앞면으로 내려진 점 참고해주세요. 양 끝에 두 장의 카드는 버려지게 되고 가운데 놓여진 카드는 지금 차례였던 플레이어 손에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차례를 마치고 다음 플레이어 턴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게임 방법은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상대방에게 뽑아서 놓은 카드와 내가 내려놓을 카드가 수의 차이가 적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만약 뽑아온 카드와 내가 내려놓은 카드가 연속되어지는 수라면 다른 플레이어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게 되겠죠. 이렇게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다가 누군가 손에 있는 카드가 모두 사용되어졌다면 그 플레이어는 현재 순서에서 빠지게 되고 남아있는 플레이어들끼리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게임은 진행되어지고요. 만약 한 명이 남았다면 게임은 종료되고 지금까지 빠진 순서대로 순위가 결정되어집니다. 두 번째 게임 방법 첸토 비트윈입니다. 기본적인 게임 규칙은 동일합니다. 카드를 모두 섞어서 10장씩 나눠주시고요. 받은 카드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해주세요. 모두 정리되었다면 시작 플레이어를 정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원하는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하여서 카드 한 장을 뽑아와 테이블에 공개하고 그 카드를 확인하고 내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내려놓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은 두 숫자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를 뒤집어서 내려놓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할 때는 오픈해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테이블에 내려진 모든 카드를 버려지게 된다는 점 유의하세요.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을 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다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모든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점수 계산 방법은 손에 남아있는 장수만큼 벌점으로 기록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도 또 라운드를 진행해서 누군가가 벌점 20점 이상이 되면 본 게임은 종료됩니다. 세 번째 게임 방법 첸토 스위치입니다. 인원에 맞게 카드를 준비하시고요. 저희는 3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1부터 50까지를 모두 섞어서 처음에 두 장씩 나눠줍니다. 받은 카드는 앞면이 보이도록 오픈하고요. 선을 정하시고 선부터 더미에서 한 장씩 가져오면서 10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가져옵니다. 단, 보지 않고 카드를 가져와야 합니다. 3인일 때는 1부터 50까지 숫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들이 어디쯤 놓여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카드를 내려놓습니다. 왼쪽이 작은 수,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카드를 나열해주세요. 모두 10장이 되었다면 선부터 두 가지 액션 중에 한 가지를 합니다. 먼저 더미에서 한 장 가져와서 교환하기입니다. 더미에서 가져온 카드의 수를 확인하고 어디쯤 위치하면 좋을지 적당한 곳에 카드를 내려놓으시고요.
그곳에 있던 카드는 뒤집어서 버려집니다. 저희는 오픈해서 버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다른 플레이어가 버린 카드를 또 다른 플레이어가 땡큐 카드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되어진 카드 두 장 사이에 카드를 끼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자리 바꾸기는 새로운 카드를 가져오는 대신 자신의 앞에 놓여진 카드 두 장을 선택하여서 위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카드를 가져와서 교환하거나 자리 바꾸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액션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져온 카드가 연속되어지는 숫자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카드를 가져왔는데 놓을 수 없다면 더미에 버리고 순서를 마칩니다. 만약 누군가가 10장의 카드를 모두 배치했다면 게임은 종료되어지고요. 먼저 완성한 플레이어는 15점의 점수를 얻고 나머지 플레이어는 가장 길게 연결된 카드의 장수만큼 점수를 얻습니다. 여러 라운드를 진행하고요. 50점을 얻는 플레이어가 있으면 모든 게임은 종료되어집니다. 만약 가볍게 한 플레이만 즐겨보고 싶으시다면 최종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진행하는 방법으로 플레이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첸톡 게임 방법 3가지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보드마스터 박쌤이었습니다.